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 또 하와이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레드 라인을 타고 외곽도로로 또 나가볼 건데요. 여기는 특이한 게 간판을 따로 놓지 않고 그 트롤리 타는 그 위치 있는데 이렇게 식물 위에다 이렇게 코팅된 이걸로 레드 라인, 블루 라인, 그린 라인, 핑크 라인 이렇게 써놓은 게 여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나름 관광지의 멋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 이따가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슝슝. 오늘은 또 어디로 돌아볼까요? 레드 라인 가는 코스는 제가 보기에 중심, 하와이 중심을 지나서 약간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서쪽 하늘이 아니고 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우리 함께 가봅시다. 가봐요. 저는 이러다가 혹시 관광 가이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하와이에는 정년 퇴임이 없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하와이에 와서 관광 가이드를 할까요? 딱 제 취향인 듯 합니다.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하와이하고 걸맞지 않는 그런 주택들도 있고요. 또 지나다 보면 아주 일본식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있더라고요. 다다미 방 같이 생긴 거. 그리고 오늘은 이 길을 가다가 또 양철 지붕까지도 봤어요. 모든 하와이의 트롤리 코스는 일단은 와이키키 해변을 지나고 가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집시 언니 오빠들 천국이에요. 저기 보이는 텐트들 있죠? 거기에 하와이의 집시 언니 오빠들이 아주 명당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.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. 깜놀 깜놀. 그리고 가도 예쁜 하늘. 한 번도 여기 와서 비를 본 적이 없어요. 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우기철이라고 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비가 와봤자 몇 방울 떨어지다가 스스스 지나가고 또 바람 싹 불면 비 언제 왔냐 듯이 싹 사라지고 이곳은요 국립공원 묘지 같은 곳인데 전쟁 그 참전 용사들의 공원 묘지 같은 곳이래요. 근데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참 조용하니 어쩜 이렇게 잘해놨을까 할 정도로 뜻깊은 곳이었어요. 여기 갔을 때는 겉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바닥에 딱 그 비 하나씩 여기 보이시죠? 라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.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보여지겠죠?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? 마리맘이 6년 전에 왔을 때 묵었던 호텔입니다. 프린세스 호텔이었는데요. 그때 저희가 이 뒷문으로 쫄랑쫄랑 왔다 나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많이 했거든요. 정말 재밌었던 그 추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거기하고 거리가 있는 그쪽으로 이번에 숙박을 얻어서 그래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 가까운 그런 동네예요. 제가 보기에 이 하와이 와이키키 주변에는 뭐든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걸어서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에 길도 읽고요.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같이 걸어보세요. 길 가다 보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 마리말 밤길을 멈추게 되더라고요. 이 꽃도 하와이를 상징하는 꽃인데요. 향기는 너무 좋고요. 아, 색감이 어찌 고운지 늘 가던 발길을 멈추고 마리맘은 꽃 앞에 카메라를 들게 됩니다. 정말 예쁘고 가다 서고 가까운 거리인데도요 꽃들 때문에 자꾸 길을 멈추게 돼요. 이곳에 있는 이 꽃들은요 란타나인데 저도 란타나를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완전 노란색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
처음 봤어요. 근데 와, 자세히 봐야지 더 이쁜 거. 카메라에는 그 예쁜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. 너무너무 예쁘고, 더 예쁜 거는 이 하와이의 그 블루색 하늘과 이 꽃들의 색감이 다른 듯해요. 우리가 그냥 보는 것보다. 여기는 이제 남부판이다. 여기 이쪽 사람들 로컬 시장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만드는 거라든가 우리 태국 뭐 갔을 때 저거 핸드메이드 많이 이런 거 먹었잖아. 갖고 오고 먹거리 이런 그지? 식으로 판매를 남부판.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너무 옷들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죠, 여기 분들은. 그래서 이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구워봤나? 있어요. 뭐 비싸진 이게 않고 구워봤나? 뭐 5불, 10불 좋네. 이런 것들이 3만 원 뭐 이런 기념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눈에 뭐 드는 것들을 저희 보여드리면 진짜 구경하시는 분들 구경하기에 정말 이쁘시고, 이거를 하루 한참 동안 또멍 때리고 앉아 계시고.